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골스 구단주 조 레이콥은 클레이 탐슨을 오랜 기간 동안 지키고 싶어 합니다. 현재 탐슨의 계약은 내년 7월에 종료되며 이미 아주 간단히 계약에 대해 논의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엔 논의하기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곧 상당히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시즌을 더 길게 보내기 위해 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프시즌마다 들리는 이 소식을 이제는 믿어도 될까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농구 월드컵에 대해 압박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농구를 사랑하며 코트에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압박받고 있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랜트 힐은 에드워즈가 리그 탑 선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있다고 언급했네요. 루디 고베어는 지난 시즌 미네소타와의 첫 동행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계속 싸울 것이며 노력할 것이라 말했네요. 그리고 미네소타는 공수 양면에서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팀이라고도 덧붙였군요. 유타 와타나베는 팬들의 지지에 감사하며 그들의 지원이 계속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일본을 위해 뛸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뱀을 무서워한다고 하네요. 마일스 터너는 꾸준히 자신의 슛 성공률을 올리고 있으며 180클럽에 들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트루 슈팅 퍼센티지에서 65.1%를 기록했고 이는 NBA 전체 16번째로 좋은 성적이라고 하네요. 노먼 파울은 토론토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레드 밴블릿, 파스칼 시아캄, 오지 아누노비와 더 오래 함께했다면 지금의 보스턴 같은 팀이 되었을 거라고 덧붙였네요. 임마뉴엘 퀵클리가 루키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데드라인은 10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연 18밀리언 달러부터 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전 NBA 선수 루올댕은 남수단이 2024년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언더독 스토리를 써냈고 농구를 뛰어넘는 특별한 업적을 선수들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으로 합류한 해리 자이스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1년 비보장 계약이라고 하네요. 미러키 구단이 아이버슨 몰리나를 계약 후 방출시켰으며 이는 G리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